1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분들은 과거 모습을 보면요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듦이 들어서 있는 것이 먼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어떤 시련이 있다 그리고 방법을 찾고 싶어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무가막 있는 그런 미로 속에 갇힌 느낌이랄까요? 그렇다 보니까 자포자기 같은 심정이 과거에 있었겠다라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하반기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나아가고 언제 이러한 좋은 소식 가만히 있어도 오는 좋은 소식이 들어오는지를 볼게요. 7월달과 8월달에서는 뭔가 좀 아픔을 올라갈 수 있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내가 걸어온 길들을 보면서 아쉽다 라고 생각이 들거나 좀 후회스럽다. 어떤 쓰러진 컵을 보면서 내가 슬픈 감정에 잠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감정을 통해서 나의 과거를 좀 돌아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번 분들은 이 7월, 8월 달 동안에서 내가 이때까지의 나를 좀 돌아보게 될 것이고, 감정을 좀 많이 느낄 수 있겠다라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에서도 10번의 숫자가 같이 떴기 때문에 무언가 끝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과거를 정리하고 감정과 상황을 좀 떠나보내려고 하는 7월, 8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끝쪽에 끝자락에 다다랐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나아가야 함에 이렇게 내가 좀 미련을 두고 슬퍼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9월과 10월 달에서 가만히 있어도 오는 좋은 소식이 옵니다. 더 넓은 세상. 그리고 내가 정말 가고 싶었던 것. 내가 정말 받아보고 싶었던 소식, 이런 것들을 접함으로써 상황이 완전히 좀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가오는 소식을 받음으로 인해서 상황이 개선되고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듯이, 올리듯이 우리 1번 분들은 발전하고 성장한다라는 흐름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해요. 나의 노력이 단 1%도 들어가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의 노력도 분명히 있었고, 이때까지 내가 이고지고 온 거, 내가 정말 지키고 싶었던 마음은 분명히 있으나,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소식은 어떤 정점에 다다르면서 더 넓은 세상, 더 높은 세상,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때까지 내가 아홉 개의 나무를 꽂아놨다란 말이죠. 그리고 그 완성은 곧 다다름이 보여지고요. 나의 감정에서도 어떤 열정, 지치거나 쓰러지고 싶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지금 나를 가슴 뛰게 하는 무언가가 생김으로 인해서 더 잘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이대로 가다간 미래가 정말 희망적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아. 징조와 직감을 느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라던 것을 얻음에 더 이상 내가 이 현재 또는 나에게 힘듦을 주었던 그 공간에 있을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다 보니 우리 1번 분들은 주변을 청소하게 된대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필요로 한 것만 두고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새처럼 더 넓은 세상으로 날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처럼 우리 일번 분들은 나아가게 될 것이고요. 그 선물이 무엇이냐라고 보았었을 때에는 명성, 명예, 인정,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것에 대한 보상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 보상으로 인해서 내가 좀 선물 받는 기분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나라는 사람, 내가 했던 노력, 이런 것에 대한 인정이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 일본 분들은 역시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걸어온 거다 헛된 거 아니야 응. 내가 노력할 만큼의 이유가 있었나 봐. 내가 이렇게 힘든 이유가 있었나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좋은 어떤 전환점과 변화가 들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번 분들은 이번 하반기에 반드시 성장한다 반드시 높은 곳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좋은 소식으로 인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거나 더 좋아지거나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따라오는 게 11월과 12월이거든요 그래서 금전적으로 우리 1번 분들은 상승할 것이고 나라는 사람 평가도 이 평판도 굉장히 좋아질 것입니다. 다만 하반기에 조심할 점 조언이라고 한다면요. 무언가 딱 때가 왔었을 때 우리 1번 분들이 결정을 해야 할 수도 있고요. 마음가짐을 확 잡아 줘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는 진짜 내가 계속 과거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직 쓰러지지 않는 컵도 봐야 하는데 라는 마음을 가져주셔야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8월 전까지는 마음을 좀 정리를 해보시거나 마음을 다 잡는 각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은 꼭 준비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당연한 거예요. 미래에 좋은 일이 오는데 나는 과거만 보고 있으면 타이밍을 내가 마주치지 못하고 타이밍이라는 것을 기회를 잡지 못하고 이렇게 갈수 있으니까요. 우리 1번 분들 8월까지는 어떤 힘든 수, 마음적으로 좀 상실감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것을 내가 다 받아들이는 거, 성숙하게 느끼는 거, 그리고 그것에서 앞으로 이렇게 나아갈 거야, 라는 배움을 꼭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해 나아가신다면 이 8월 끝나면서 9월부터는 상승선 타고 올라가신다고 합니다.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이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분들 과거의 모습부터 보도록 할게요. 어, 우리 이번 분들은 마법사 카드가 등장하는데요. 나의 능력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자유자재로 쓰지 못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명확한 목적 의식이 있고 분명한 확신이 있어서 내가 추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할까? 나는 이것을 왜 하고 있는가? 나는 잘하고 있는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그리고 내가 가진 능력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 줄까? 어떻게 사용해 볼까? 좀 이런 식으로 물음표로 끝나는 생각들이 조금 많았겠다. 그래서 내가 잘 나아가고 이러는 것보다는 좀 망설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이번 분들은 전체적인 이 카드를 봤었을 때 반드시 받고 싶은 소식이라든지 내가 바라는 상황이라든지 어떤 정점을 지나서 더큰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분명하게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바로 오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좀 버텨야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이번 분들은 그걸 꼭 버틸 거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끝까지 버티면 분명하게 성공하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직접 선택한 일이고 직접 노력하시고 직접 인내하시고 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흐름 자체가 뭐냐면 이 7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안 좋은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어떠한 큰 상승선을 타고 어떤 큰 횡재수를 맞이하고 어떤 큰 운을 맞이해서 내가 갑자기 변하는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좋은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흐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수 있어요 뭔가 못마땅해 하시거나 이게 다야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거나 이러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카드가 이야기해주기를 충분히 시간은 있고 그 시간 동안 분명히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촉박하게 생각을 하지 말고 좀 천천히 조급하지 않게 나아가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미 성공되는 날짜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이번 분들이. 근데 그 시간을 내가 그냥 차분히 기다려야 돼요. 촉박해 하면서 기다리면 더 빨리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만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정해진 성공을 그냥 마음 편안하게 기다리는 건 어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가만히 있어도 오는 소식이 언제 오느냐? 그리고 어떤 소식이냐라고 본다면 11월과 12월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이번 분들은 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쓰는 직업일 가능성이 높고요. 예술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 나의 감성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상상으로 일을 한다라든지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사람들을 끄는 끌리게 하는 이런 어떤 직업을 하고 계신다라든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줘야 일이 잘 풀리는 직업이라든지, 이럴 수가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술 쪽 종사하시는 분들 있죠. 글 쓰시거나 만화 그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손재주로 공예하신다라든지 여러 가지로 일단 예술 쪽 종합적으로 예술 쪽에 있으신 분들은 9월과 10월도 좋습니다. 거기에 무언가 직감 영적인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샘솟아요. 그리고 자꾸 나에게 집중되다 보니까 공부도 잘 돼요. 이 마음적이나 어떤 내가 나에게 집중하는 집중력이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이렇게도 해볼까 저렇게도 해볼까 그리고 남들이 쉽게 생각하지 못할 내용을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라든지 그리고 나만의 색깔을 막 바꿔본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일이 잘 풀릴 것이다 라는 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러한 기반이 11월과 12월을 더욱더 빛나게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상승선이 생기냐면 행복이란 카드가 나왔어요. 일에 대한 보람, 그리고 만족도, 어떤 성과, 이런 것들이 계속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뭐한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꾸준하게 이때부터 계속 좋은 평판을 얻게 되고 어떤 평가가 있다라든지 나의 어떤 가게에 나의 음식에 좋은 후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늘어난다 라든지 이런식으로 자꾸만 사람들이 나를 찾게 되는 형국이고요 사람들이 나를 저 사람 진짜 잘해 저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르더라 저 사람만의 색깔이 나는 너무 좋아 이런식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지는 가든 거예요. 역대 이 11월과 12월에는 어떤 걱정, 고민 하나 없이 편안하게 웃을 수 있고 정말 행복을 있는 그대로 마음껏 느낄 수 있는 달들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에는 진짜 우리 이번 분들이 어떤 좋은 성과를 계속 맞이하게 되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금전적으로도 굉장히 좋아지는데 나의 능력을 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성과거든요. 그게 성과라는 건데 그러한 성과 보상이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 이번 분들은 더욱더 성장하게 된다? 그리고 그 성장이 성숙함으로 발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 카, 이번 분들이 이 카드를 골라주셨는데, 이건 내가 받아보고 싶었던 거, 기다렸던 소식이 온다라는 카드이고요. 그때 동안 노력 정말 많이 했잖아. 그거에 대해서 내가 선물을 줄게 하면서 천사가 좋은 선물을 주는 카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번 분들은 2번 하반기에 가만히 있어도 오는 소식은 엄청난 성과와 보상, 좋은 평판.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을 온전히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언으로는요. 이 카드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시간이 흐르길 기다리세요. 라고 볼수 있거든요. 이것도, 이 카드도 어떤 카드냐면, 시간에 대한 카드예요. 내가 여기서 덜 심해 한다고 해서 앞당겨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때가 되면 운이 열리듯이 우리 의지대로 다룰 수 없는 영적인 부분, 어떤 카르마, 나의 어떤 사주, 이런 것 있죠. 이런 이미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길 기다리고 때가 되길 기다려주면 좋아요. 그리고 그냥 그때 나의 어떤 자기개발, 나의 공부, 이런 것에 오히려 더 집중해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번 분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3번 분들은 전체적으로 왕카드 2장과 펜타클 4장 카드가 등장합니다. 우리 3번 분들은 성격적으로 봤었을 때, 한 일에 오랫동안 종사하신 분, 그리고 나의 일에 성실하고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신 분, 이라고 볼수 있고요.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리더 자리에 있거나 책임감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중심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특히나 전문가 쪽의 직업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의 능력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이끈다. 이렇게 보여져요. 어쨌거나 지금 혼자서 나아가는 건 아니고요. 사람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전까지 힘들었던 점이라고 한다면 좀 답답함을 느꼈대요. 상황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부분들도 있었고, 그것에 대한 보상도 확실히 다가오지 못했고요. 이런 어떤 부담감에 내가 뒷걸음질 쳤다라든지, 내가 진짜 이 일을 자신 있어서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의심도 들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정이라는 게늘 잡혀져 있던 난데, 그런 안정이 어느 순간부터 느껴지지 않음으로써 불안해진 건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하반기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나아가시는 3번 분들이에요. 감정으로 대처하신다라든지, 감정 기복이 굉장히 크시다라든지, 이랬다가 저랬다가 행동이 확휙 바뀐다라든지 이러는 게 아니라 꾸준함과 성실함, 현명함, 그리고 차분함 이런 부분을 갖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일에 대해서 늘 처리가 빠르고 계산이 잘 되다 보니까 이성적으로 판단을 내려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꾸준히 나아가고 감정 자체가 이렇게 증폭되지 않아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마음이고요. 어떤 함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까지 안고 가시는 3번 분들이시겠다. 그래서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정말 힘들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뭔가 내가 직원을 두고 있다면 그 직원이 너무 일을 못해. 그럼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안고 가는 거고 그 사람이 일을 잘할 때까지 내가 알려준다 라든지 그 사람이 다 해결하지 못한 일을 내가 야근해서라도 한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협력해서 나아가는 부분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9월과 10월 달에는 일이 굉장히 많아진다 라고 하거든요. 정신이 없는 9월과 10월 달이 되겠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 있게 일을 해내는 모습들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특히나 11월과 12월에서는 내가 보상을 좀 받게 되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노력이 정말 받지 못하는 보상이 없는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 3번 분들은 애초에 그런 노력이었다면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 보상이 있는 노력들이었거든요. 우리 3번 분들이 그냥 희생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나에게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했고 진짜 그러한 돌아오는 보상이라고 하거든요. 6번의 숫자이기 때문에 내가 한 만큼 받는 거예요. 순수한 결합이고 똑같은 숫자, 3 더하기 3이기 때문에 내가 3을 했다면 3을 받는 카드인데, 그렇게 되는 게 11월과 12월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때 반드시 오는 거. 내가 정말 가만히 있어도 오는 소식은 무언가 힘듦이 끝나는 거예요. 그 과거에 나를 좀 힘들게 했던 부분들 그리고 인간 관계에서 분명 힘들었다면 그 인간 관계도 다시 좋아지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고 완벽함을 이룰 수 있는 정말 내가 가고자 했었던 그 방향과 목적지에 갈수 있는 결과를 이루시겠다라고 보여져요. 우리 3번 분들 계획도 되게 자세하게 있을 것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아가면 이렇게 되겠지 뭐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세세하게 내가 이렇게 할 거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 온다면 다 대비해 놨으니까 그때는 내가 미리 대비한 계획대로 나아가자 그리고 결과적으로 난 무조건 이렇게 나아갈 거야 라는 생각까지 있으시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번 하반기에는 이루어진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즐거운 자리,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나를 축하해주는 자리가 마련될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정말 좋은 소식들이 나에게 들어올 것이고요. 그리고 계속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리고 이 연말에는요, 우리 3번 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시간 보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 연. 이번 해에 내가 정말 이루고 싶었던 걸 이루었기 때문에 마음 편안하게 휴식하면서 즐겁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시겠다. 그걸로 이한 해를 마무리하겠다라는 게 보여져요. 이두 카드만 봐도 뭔가 즐겁지 않나요? 이 음식이라는 건 어떤 즐거움을 주잖아요. 소소한 즐거움을 주고 또 음식으로 인해서 사람들과 만날 수 있고 음식으로 인해서 데이트를 할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무언가 내가 함께 나아가는 사람들과 역시 해냈다. 우리가 역시 같이 함께해서 해낼 줄 알았어라는 어떤 기쁨을 나눌 수도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예정되어 있다라고 해, 우리 3번 분들은 잘 된다라는 거, 완성시킬 수 있다라는 거, 지금 3번 분들이 원하는 그 방향, 목적지, 도착할 수 있다라고 3번 분들에게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조심해야 할 점, 이 부분은 참고해야 할 점이라면, 주변에서 어떤 의견을 내놓았었을 때, 내가 그 의견을 좀 받아들이고, 한번 실행해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한 주변과 굉장히 많이 화합을 하면 할수록 좋다라고 해요 나아갈 때 함께라는 거에 중점을 두셔서 나아가신다면 좀더 수월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미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잘 보살피고 있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셔도 될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좀 자부심을 느껴도 되는 사람이라는 거,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남들이 다 하지 못하는 거, 나는 해냈다라는 거, 그거는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어, 4번 분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4번 분들은요, 과거에 좀 힘들었던 점이 있다고 하신다면, 일단 내가 한 만큼에 대한 보상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힘들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들에게 관대한 마음을 가지기가 힘들다. 이런 마음이 드셨을 수 있겠습니다. 어, 사람들이 아무리 내가 친절하게 해줘도 그만큼 베풀지 않는다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관대하고 싶지 않았다라고 볼수 있고요. 내가 한 만큼에 대한 보상 그 이상 바라는 게 아니라 정말 한 만큼만 받고 싶은데 그것대로 오지 않음에 우리 4번 분들이 좀 힘들었을 수 있겠다. 또는 불만족인 마음이 생겼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4번 분들은요. 7월과 8월까지에서는 달 내가 만족하는 상황까지는 보여지지 않고 있거든요. 무언가 생각을 깊이 하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이대로 괜찮은 걸까, 라는 고민을 두고 있는 모습이 보여져요. 계속 무언가 정말 나에게 필요한 방법, 또는 해결책, 방향성, 이런 것에 대해서 7월, 8월 깊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실 것 같아요. 컨디션을 회복하려고 힘쓰신다라든지, 또는 지금 나에게 있는 고민, 그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나에게 좋을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두지 않으실까 합니다. 진짜 어떤 몸이 아프실 수도 있거든요. 무언가 체력이 안 따라준다라든지, 내가 너무 일을 하고 싶지만, 이 상황에 집중이 잘안 된다라든지, 자꾸 무기력하고 권태스럽고 이런 감정이 나도 모르게 또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 치고 들어오다 보니까 이 7월, 8월 달에서는 어떤 상황이 힘들어진다 라기보단 내가 컨디션이 안떨어지는것 같아요. 자꾸 그렇게 읽혀지네요. 왜냐하면 이 뒤쪽의 카드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 4번 분들이 일이 굉장히 잘 풀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때는 내가 자체가 좀 무기력하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건강 쪽 정말 컨디션 쪽으로 많이 무너져 내린 밸런스가 안 맞아서 이렇게 상황이 돼버린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7월, 8월 달에는 건강검진 또는 내가 좀 몸이 안 좋다 싶으면 바로 병원 가셔서 케어를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9월부터 12월까지 흐름을 보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똑같냐면, 내가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는 직업 같거든요. 방금도 내가 사람들에게 주면 그만큼 주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내가 사람들에게 무언가 베풀어야 그것이 돈이 되거나 나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향이 되거나 이러는 것으로 보여져요. 나 혼자 나아간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들을 이끌어줘야 되고 그 사람들을 내가 보살펴줘야 되고요. 또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면 내가 조언을 해준다라든지 마음을 베푼다라든지 함께 그 마음을 케어해준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4번 분들은 정작 나의 일과 사람들의 신경을 쓰느라 정말 나를 케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번 하반기는 제발 좀 쉬라고 나왔어요, 카드가. 무조건 이번 하반기에는 꼭 쉬어가면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우리 4번 분들은 일에 대한 욕심이 정말 넘쳐나시고요. 나의 자리를 계속 지켜내고 싶은 욕구가 강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지켜낸다고 라 나와요.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서 여기 카드 두 개를 보면 계속 상승선을 타고 올라가실 거고요. 사람들이 자꾸 나를 찾게 되고요. 그리고 명예, 어떤 권력, 이런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4번 분들은 어떤 전문가스러운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주고 사람들은 그것을 신뢰하게 되면서 좀 내가 상승하게 되는 직급이 높아지는 그리고 나의 이미지 자체도 좀 세련됨, 고급스러움, 저 사람은 100% 믿을 수 있음, 이러한 이미지를 완전히 갖게 된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 전에는 좀 불안한 이러한 불안한 상황들, 컨디션이 있었겠지만 결국에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게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거는 도덕적인 모습, 그리고 성실한 모습 이런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나의 명예를 쥐게 되는, 그리고 나의 이름을 그렇게 알리게 되는 카드예요. 근데 4번 분들은 지금 여기 하반기에서도요. 계속 사람들을 챙겨요.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어요. 여기 카드만 보셔도 지금 위에 천사가 있고 밑에 동물들도 있고 사람들이 막 몰려 있잖아요. 이만큼 어, 사람 동물 따지지 않고 나의 매력으로 인해서 몰려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4번 분들은 이번 하반기에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꾸만 찾아온대요. 그리고 그것이 점점 완성적으로 이어가게 되고요.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는 자리까지 올라간다라고 보여집니다. 황제카드와 교황카드가 동시에 나왔다라는 건 내가 이 사회적에서의 위치도 잡아냈고, 영적인, 정신적인 위치도 잡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 나라는 본체도 인정을 받으셨고, 금전적으로도 내가 성과를 냈다라는 거, 두 개의 권력을 다 지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4번 분들은 어떤 큰 사업체를 하고 계실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프리랜서적으로 사람들을 다루는 일들, 뭐 유튜브도 하고 계실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힐러 역할 하시는 분들, 어, 타로사도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뭔가 좀 안정적으로 계속 이고지고 가는 하반기가 될 것이고 거기에서 플러스로 나라는 사람 그리고 존경심을 받을 만한 행동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4번 분들이 되겠다. 어, 내가 이 정도의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서 엄청난 이미지를 또 갖게 되고 금전적으로도 얻게 되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내가 어 조금 리더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4번 분들 다만 일이 좀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많은 일을 하고 나아감으로써 지치는 건 많거든요. 내 건강적으로 신호가 분명하게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요. 꼭 쉬어가면서 나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